백낙천 교수가 원불교의 후천 개벽 사상이 통일 사상이고 나라를 새로 만드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문학평론가 백낙천이라고 돼 있지만 통일을 향한 남북연합이 이미 준비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론 또는 통일론의 핵심은 자유통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그 진단을 할 때, 이게 분단국가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 뿐만 아니라 이 분단이라는 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오래가는 사례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일종의 체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분단국가일 뿐 아니라 분단이 하나의 체제를 이룬, 그런 사회이다 해서 그 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검토를 하자는 게 분단 체제론이고요. 북한의 연방제가 남북연합제와 같고 자신은 연방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승만의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종류의 그 통일담론이 등장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은 통일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가장 멋들어지게 보여준 사례다. 제가 주장한 시민 참여형 통일은 잘못된 방향으로 통일이 흘러갈 때 시민이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촛불 정부가 세워지고 이루어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의 시발점이 됐다. 남북에 독자적 정부가 있는 상태인 남북연합은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남북 연방과 같은 개념이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에도 나오듯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이제는 지우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로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17년에 있었던 그 소위 촛불혁명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백낙천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한국의 범좌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지성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언론계는 무너졌는데 이 무너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담론입니다. 민족 문학이라는 담론으로 문학 평론계에 등장했던 백낙천이라는 인물이 어느새 갑자기 후천 개벽론자가 되었고 아주 본격적으로 통일 담론을 만드는 지식인이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원불교적인 상상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학과 천도교를 연결시키는 이 상상력이 모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담론으로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론의 배후에는 바로 이것이 지성계가 수십 년 동안 고구했던 관심을 가졌던 탈근대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모더니티, 근대성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낙천 교수 스스로에게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하나도 분열적이지도 않고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근대 문학의 지평에서 민족 문학에 나아갈 길을 고민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창작가 비평사를 만들었고, 창작가 비평사는 하나의 사단이죠. 민족 문학이라는 관점, 또는 실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근대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탈근대. 탈근대의 상상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불교의 후천개벽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후천개벽이 바로 통일담론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거칠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백낙천 교수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아주 흔한 생각입니다. 백낙천 교수의 이 생각과 좀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일찍이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부산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윤노빈 교수의 신생철학과 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윤노빈 교수의 신생철학도 결국은 헤겔 가 하이데거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동학으로 넘어간 사상이었습니다. 김지하 선생의 친구기도 했던 부산대 윤노빈 교수가 이 신생철학을 내놓고 부인과 아이들까지 해서 다섯 명의 가족이 1982년에 북한으로 올라갈 때이 북한에 가서 자신의 신생철학을 실현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죠. 백낙천 교수의 생각이나 예전 부산대 윤노빈 교수의 생각이나 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윤노빈 교수의 신생철학도 결국은 동학
또는 천도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고 오길런 박사가 얘기를 전하기도 했죠. 오길런 박사가 칠보산 연락소라는 데서 대남 방송 대본을 썼는데 윤노빈 교수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노빈 교수의 생각과 백낙천 교수의 생각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원불교에 더 심오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원불교 아닌 기독교 내에서도 이 생각이 동의하는 교단이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한신대 계열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성공회도 그렇고요. 카톨릭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원탁 회의에는 항상 카톨릭의 함세웅 신부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김상겸 목사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원불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많은 종교가 이 생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말고도 대부분의 한국 교단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생이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신생 철학이다. 요즘에는 심지어는 올북한 윤노빈 교수의 생각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정영호라는 가명을 쓰면서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윤노빈과 그 가족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인이 남편을 끝까지 저주하겠다고 말했다. 하죠.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통일 담론은 결국은 악마의 담론입니다. 종교 전쟁.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원불교든 천도교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북한 김일성 교보다 센가요? 김일성 교가 지금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김일성은 1945년에 권력을 잡고 지금 3대째 권력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체제 유지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비밀을 참 알기가 힘들어요. 종교기 때문이죠. 종교. 신자 수 기준으로 해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북한의 주체교. 이 주체교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주체교가 진짜 무서워하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북한에 그 심장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순복음 신장병원이라는 이름을 북한에서 절대 반대했다고 합니다. 조용기란 이름을 써달라. 복음 그들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은 종교인들을 공략하는 기술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종교 전쟁에 끼어들어 있죠. 북한이 1994년 김일성이 죽고 나서는 무주공산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북한에 어떻게든 선을 대서 가고 있습니다. 교단이든 교단 관련자든 강력하게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가장 먼저 북한에 진출했죠. 워낙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할 때는 반공으로 확장했거든요. 문선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북한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공, 승공 이런 것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인데 북한에 누구도 먼저 들어가서 김일성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장 쪽에 또 리더 중에 한 명이 문익환, 김일성과 문익환. 뭐 이 장면은 많이 제가 보여드렸어요. 문규현 신부도 북한에 올라가서 임수경을 또 데리고 오기도 했고 각 교단마다 북한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은 열정적으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가장 앞서 나간 것이 천도교입니다. 오익재 천도교 교령이 북한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오익재보다 더 먼저 북한에 들어갔던 전 교령이 외무부 장관을 했던 최덕신 부부죠. 지금 그 최덕신의 아들 최인국이라는 인물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원불교도 북한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원불교 쪽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에 여러 차례 갔죠. 신종교인 원불교가 삼성 같은 재벌의 도움도 받고 해서 교세를 많이 확장했는데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물들 원불교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원불교가 어떤 교단이라는 차원 말고도 또 중요한 면은 민족 종교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학,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이런 사상들이
일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부흥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족 자주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의 상상력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천년 중국 속국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일제를 겪었기 때문에 민족의 어떤 자기 정체성, 자존감,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이 최근 100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근대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 민족 의식이라는 것이 함께 성장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민족 의식이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독립 운동 속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민족 고유의 사상 그 중에 하나가 단군을 그 정점으로 하는 사상일 텐데요. 그런 것이 최근에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단군을 왜 중요시하는가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북한이 단군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단군의 유해 5000년도 넘은 유해가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단군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해서 단군등을 만듭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그럼 갑자기 왜 단군등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하는 수완이죠. 수완. 북한 체제 유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외화를 필요를 수혈받듯이 끌어와야 됩니다. 1970년대에 사실은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이 뭐 세계 경제사의 총하다, 두 자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는데 반짝이었고 1970년대 초에 이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죠. 그래서 북한이 1970년대는 체제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조총련 돈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조조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조선과 조총련. 1970년대에 조조무역을 통해서 일본 엔화를 끌고 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상당히 한계에 있기 때문에 1980년대가 되면은 북한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신교 또는 뭐 각종 종교 그 중에 하나가 최덕신 같은 인물을 월북시키는 것이죠. 북한의 이 그 체제 유지 수완이 대단합니다. 등소평보다 더 대단한 거죠. 등소평은 결국은 미국의 어느 정도 내적으로는 굴복을 하고 개혁개방으로 갔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면 체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현금을 끌어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때 북한이 택한 방식이 바로 종교계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돈을 끌어오기 시작했고 유물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김일성 유리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족사를 모두 김일성 가계사로 바꿔버린 그 북한이 갑자기 왜 단군을 끌고 옵니까? 단군을 딱 내세우면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이 단군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올 수 있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아주 적합했거든요. 어쨌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든 민족 고유의 그 상징이 새로운 어떤 민족주의의 구심이 되기에 괜찮았죠. 그래서 단군이라는 상징을 끌고 옵니다. 북한이 수완이 좋은 것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도 막 짓죠. 그리고 성당도 짓습니다. 장충 성당도 짓고 출골 교회도 세우고 봉수 교회도 세우고 단군 등도 세워주고 그렇죠. 북한 내부적으로 주체교를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사이비 주체교를 더 강화시키고 있었죠. 김일성교가 통일교보다 훨씬 세고요. 다른 온갖 종류들보다 셉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단들 종교 전쟁에 참여한 북한이 지금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서 현금을 쏟아준 한국 개신교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종교 전쟁을 벌이는 이 교단들 중에 김일성 교를 이기는 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가기대를 개신교 교도들의 돈으로 만들었지만은 평양가기대에 십자가 하나 제대로 걸 수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김일성 영생탑을 세웠죠. 그만큼 센 겁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죠. 진짜 가스펠. 북한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면 북한이 칼같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복음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교를 위협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으로, 영어로, 스피릿으로 오는 것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당장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싫어하고
당장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온갖 종류의 종교가 북한을 들어가지만 천도교든 통일교든 원불교든 아니면 개신교 각종 교파든 누가 김일성교를 이깁니까? 제가 보기에 지난 70년 이상 김일성교를 이긴 종교를 못 봤네요. 원불교를 통일담론으로 해야 된다고 백낙청 씨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낙청 씨가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죠. 남북연합이 아니라 연방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윤석열은 내려가고 이재명이 김대중만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어리석은 말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일성 주체교보다는 덜 센 종교들 그 담론이죠. 어떻게 백낙청이 저렇게 타락했나 너무 한심해서 너무 부끄러워서요. 사실은 이름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백낙청 가문은 사실 대단합니다. 가까운 친척은 아니겠지만 연대 총장을 했던 백낙준 총장님 굉장한 반공주의자였고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리고 김동길이라는 인물을 배출했고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낙준 그분도 가까운 친척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원 백씨 집안의 유기전 그 시전 상인으로서 중인 계급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경제 관념을 갖고 있고 백낙청 이복형도 인제대학 총장을 했던 백낙한 의대 교수였죠. 백부가 백인제고 그 아버지 변호사 백붕제 나중에 북한으로 가게 됐지만 한국 근대사적인 대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창작가 비평사의 백낙춘 교수가 어떻게 하다가 종북 세력의 수장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신생 철학을 들고 북한에서 통일 담론을 실현하겠다고 가족까지 같이 올라간 윤노빈 교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으로 간 것과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그 차이입니다. 저는